자연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역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픈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참 어려운 말이죠. 자연은 멀리서 봐도 경이롭고 가까이서 봐도 경이로워요. 자연의 입자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세계가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워요. 우주 자체를 멀리서 봐도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자연은 천지 창조 이후에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 잘못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자연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악한 자연 이런 게 없다는 거야. 다 경이롭고 아름다워요. 모든 자연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이니까 그건 공간적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역사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의 연속이잖아요. 역사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보지 않고 그냥 역사를 그 자체를 보더라도 인류 역사는 잉크로 기록될 역사가 아니고 피로서 기록돼야 돼요. 인류 역사가 투쟁사예요.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선악투쟁이거든요. 하나님과 사탄의 소유권 싸움이거든요. 인류 역사 자체가 전쟁사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왔어요. 지금 현재도 종교란 이름으로 싸우고 영토를 뺏기 위해 싸우고 인류 역사 자체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극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인류 역사야. 사악한 게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눈물의 노래라는 거야. 역사의 매디매디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녹아있는 사연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맹랑한 거냐? 신학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학문. 학문이거든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문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개념화한 거예요. 개념화한 거. 시간과 공간을 대입시켜가지고 사물을 설명하고 사물을 이해하는 걸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학문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설명을 다할수 있어요. 이 자연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이 개념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죠? 분명히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초월을 하면 학문의 대상이 안 되잖아. 벌써. 그렇죠.
학문이라는 게 뭐냐?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사물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하니까 학문의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개념화가 안 되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상상해. 하나님.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야. 그럼 신학이 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신에 대한 학문이란 말이야. 학문. 그러니까 학문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존재다. 이 말이야. 그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상상의 하나님. 추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기복의 대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복의 대상. 그냥 빌면은 복 주시고 천당 보내주시고 하는 무당신학이란, 무당신학. 그게 무당신학이란 말이야. 전바치 신학이라, 전바 철학관 신학이란 말이야. 철학관 신학. 종교는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종교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종교가 대단한 것이냐, 종교라고 하는 게. 역사의 미스터리가 뭐냐 하면, 석가가 태어난 지가 2500년, 공자가 2500년 전이거든요. 그죠? 예수는 2000년 전이잖아. 2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때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에 비교해서 25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봐. 정말 원시 시대 아니야? 미개한 시대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미개한 시대에 학문적 원시성을 못 벗어나고 종교도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거는 무과학 시대고 원시적 의식의 세계란 말이야. 그 세계가 우리나라 2500년 전은 고조선 아니야, 고조선. 삼국시대 이전 아니야. 그때에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가 다 나왔다니까? 이 시대에 정신세계를 이끄는 분들이 그때 다 나왔다니까? 그 미개한 시대에 나와서 하신 그분들의 말씀이 지금도 완벽한 경전이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놀라운 거냐면, 학문이라고 하는 건 진화입니다. 학문은 언제나 작년 거보다 올해가 더 학문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가잖아. 천년 전에보다 지금이 훨씬 발전하고, 계속 학문은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최신 학문이잖아. 최고의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뒤에 나온 게 제일 최신이잖아. 종교는 시작을 최고에서 시작해요. 참 이상하지? 석가, 공자, 예수가 해놓은 말씀 뭘 능가하는 게 없단 말이야. 2500년 동안. 예. 모든 학문은 이렇게 진화해 올라가는데 종교는 최고에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이게 석가보다 더 나은 분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 없죠? 공자보다 더 나은 분, 예수보다 더 나은 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능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했는데 어떻게 2500년 전에 그때 나온 그 말씀이 최첨단의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말이야. 진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경전이 모든 지식 위에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물리학자가 석가를 능가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왜? 학문 위에 있는 거야. 학문 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경이란 말이야. 경. 경전이란 말이야. 경전. 그러니까 모든 학문 위에 있는 게 이게 경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 어른들은 그러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었나? 어디서 나왔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면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서? 자연과 인간에게서 이런 말씀이 나왔단 말이야. 자연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이런 진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양이 없는 데서 모양을 봤고, 소리가 없는 곳에서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야. 자연이 소리가 없어. 자연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데 자연이 하는 말을 들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보면서 인간에게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런데 원리가 얼마나 탁월하냐? 원리라는 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하나님은 초월된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로.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공간성을 띠고 나타나신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 하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 자연도 자연을 통해서. 이게 뭐냐 하면 창조 원리란 말이야. 창조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시간성을 띠고 나타나는데 이게 뭐예요? 역사란 말이야. 역사. 이게 뭐냐 하면 복귀 원리란 말이야. 복귀 원리. 시간성을 띠고. 그러니까 창조 원리는 뭐예요? 공간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였다는 거야. 사랑의 편지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렇게 황홀하고 신비롭고 경이롭고 아름답다는 거야. 자연은 어디를 봐도.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는 전부 다 피록 얼룩진 역사, 슬픈 역사라. 슬픈 역사. 그런데 복귀 원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슬픈 역사가 하나님의 슬픔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슬픈 노래야. 역사는, 복귀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나타나시고 공간적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시간과 공간성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 현재 여기 역동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봐야 되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들리느냐? 보이느냐? 그 하나님이. 배우고도 보지 못한다. 배우고도. 그러니까 뭐예요? 배움이 지식으로. 지식이 지혜가 안 되면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딸이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 그래서 엄마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끓이면 돼. 그래서 레시피를 적었어. 집에 가서 제가 끓여보니까 쟤는 맛이 없어. 그대로 시킨 대로 했는데. 그대로 가르쳐 준 걸 그대로 아는 그런 지식이야. 그러니까 끓여보니까 맛이 없어. 그게 죽은 지식이야.
그런데 자꾸 자기가 끓이다가 보니까 엄마 레시피대로 해보니까 어느 날 맛이 이제 났어. 내가 맛을 내게 됐죠. 맛을 내게 된 그게 지혜가 지혜라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야. 깨달음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내 삶을 통해서 터득되는 거고, 지식은 보고 배우는 거고, 원리를 보고 배운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줬는데도 그걸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죽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고려 말에 나홍선사라는 선사가 있죠. 절에 가면 나홍선사의 시가 있습니다. 청산가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하늘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성냄 버려두고 욕심도 버려두고 탐욕도 버려두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 그 선사가 앞에 있는 청산이 내게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늘이 내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 바람과 물이 내게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내가 산을 보죠. 내가 하늘을 봐요. 내가 봐요. 그런데 돌을 깨치면 산이 내게 하는 말을 듣는다. 하늘이 내게 하는 말을 듣는다. 그게 경전이야. 하늘에서 하늘의 말을 들은 게 아니야. 자연에서 하늘의 말을 들었고 사람에게서 하늘의 말을 들었다. 2500년 전에 이 어른들이 그때 그랬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배웠는데도 아직까지 들리지 않느냐? 아직까지 보이지 않느냐? 하늘을 보고 하늘을 들어야 된다. 말이 없는 하늘의 말을 듣고 모습이 없는 하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말이 없는 하늘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내 속에 있었고 모양이 없는 하늘의 모습을 보고 보니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는데 말이 없어서 듣지 못하니 말이 없는 줄 알고 모양이 없으니 모습이 없는 줄 알고 막연히 믿고 숭배하고 가다가 자기를 다 놓칩니다. 하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하늘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눈이 열리는 그런 날을 맞이해서 너자 나자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 올렸사옵니다.